치 껴안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껴안고 사는 중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더 낫게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보살도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전제하지 않은 보살도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없애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고 좋은 쪽으로 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봐야 되니까 인간 마음엔 이게 섞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순수한 양심만 발동할 때라는 거는 좀 드물겠죠. 그런데 내가 같이 얽혀서 돌아가니까 사실요, 세월호 보고 내가 분노했다,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일에 내가 분노했다 라고 말하기에는 나의 욕심은 그럼 관여 안 했을까요? 그 일에 나도 배타서 저런 일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순수한 양심이라 이렇게 100% 양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현실은 욕심 놀고 있나요? 욕심도 같이 계속 뭔가 하고 있죠. 양심이 발동하건 안 하건 욕심은 욕심대로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같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공정한 일에도 욕심이 꼈다고 봐야 돼요. 현상계 일은. 그렇죠? 아, 이거 다들 밥 먹입시다 할 때 나도 배고프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없이 얘기해야지 공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 사는 소리예요. 그거는 현상계 안 살 사람들 얘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완벽한 양심을 추구하다 보면 이게 빠지는 함정이 자신의 그 소소한 욕심, 탐진치를 못 견뎌 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됐다. 나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고수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당연한 줄 아는 게 고수고 하수는 이것 때문에 진짜 더 중요한 양심을 놓쳐요. 자신에게 욕심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아서.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욕심,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실 거면서 그 매번 놀리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익숙해지셔야죠.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인정하세요. 나 진짜 다 죽어나갈 때는 그래도 덜 괴로웠는데 내 배고프니까 정말 눈이 뒤집히네. 요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 똑같으실걸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공자님도 똑같고 예수님도 똑같다고 보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넓혀서 쓰고 계신지 항상 50% 이상 양심을 마음에다 품고 있으니까 요놈이 통제가 되지. 조금만 방심하면 사람 마음은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이제 아주 실전적인 팁들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잔뜩 모아놓으면 이게 대승보살 아주 실전 팁 무슨 바이블 하나 나올 텐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제목 구상한 적이 있는데요. 길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공수도 뭐 입문 이렇게 있더라고요. 실전 공수도 입문. 그래서 그래서 실전 보살도 입문이란 책을 하나 내야겠다. 아주 기초부터 이럴 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책 하나 낼까 해서 이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입문이 제대로 들어가면 여러분 양심과 친해지시면 양심이 시킨 대로 하시면 되니까. 근데 양심하고 처음 이제 사귀고 어색할 때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없나. 양심과 친해지는 걸 도와주는 그걸 좀 고민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그런 책 혹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실전 팁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야 뭐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나한테 좌절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을 보살도로 인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심만 무조건 50% 이상 이기시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는 이유가 욕심 그러면 한 40% 이상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섞여 있어요. 아무리 대화적인 얘기에도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 못 하시는 게 아주 욕심꾼도 양심을 섞어서 얘기해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도 욕심이 섞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에이 이놈이 이놈이네 라고 하시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50% 이상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양심이 50% 이상인데 욕심이 있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욕심이 50% 이상인데 양심이 조금 있다. 그런 인간이면 양심 그렇게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요거에 속지 마세요. 양심 그럴싸하게 얘기한다고 속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내 일이건 남의 일이건 똑같이 물어보세요. 저 사람은 무슨 탐진치가 있어서 저럴까? 따져보시면 아, 저 사람 당선되고 싶어서 나한테 저런 말 하는구나. 아니면 뭐 장사하려고 저러는구나. 누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한번 캐보실 필요가 있어요. 꼭 해보세요. 나한테 저 말 하는 의도가 뭘까? 즉, 아유 저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인데 그런 생각 했을 리가 없어 하면 여러분 그 인간을 잘 모르시는 거고 그건 중생구제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한테 선의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도요 욕심엔 뭐가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비방하려고가 아니고 그 사람의 속사정을 지금 알고 싶어서요. 보살도 하시려면 이렇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양심이 있어도 욕심이 있구나. 이게 그걸 이제 받아들이시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도 욕심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아요. 다 똑같다. 나도 이거를 양심 50% 이상으로 해서 다스리면 그만이다 하는 그 생각을 누구나 똑같다라는 걸 아시려면요. 이렇게 연구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욕심에 빠진 말을 해도 그 안에 양심이 있으면 살려서 그 사람을 양심적으로 교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면 보살돌 못 해요. 이런 거에 능수능란하지 못하면. 욕심 덩어리가 얘기를 해도요, 살짝살짝 부추기면 그 안에 있는 양심이 조금씩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주 담벼락 같은 사람 만나도 이 사람한테도 양심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 추적해내서 그거 찾아서 그거를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작은 불씨라도 키워내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저쪽이 하겠지만 내가 도와서 잘하게 해주고, 이또 반대로 아주 양심적인 사람한테서도 욕심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아셔야 돼요. 그런 걸로 놀래고, 그런 걸로 놀래시면요, 막 여러분이 예수님 옆에 있다가도요, 막 뛰쳐나올 거예요. 아, 알고 봤더니 그 사람 성인 줄 알았더니 혼자 막 컵라면 끓여 먹고 나 서운했다 이럴 수도 있다. 아, 배고파서 먹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너무 자기가 빠진 환상으로 사람을 봐놓고 내가 실망했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악용되면 안 되는 게그또 사이비 교주들이, 사이비 목자들이 자꾸 아, 나한테서 나의 탐진치 모습 발견하더라도 다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말하는 분 자체가 벌써 50% 이상이에요, 욕심이. 예, 이해되시죠? 요게 참 오묘한 겁니다, 사람.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시면 보살도 못 돼요. 그 중생 좀 돕다가요, 에이씨, 중생 망해버려라 하고 끝내요. 중생 좀 만나보니까 이거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고, 다 욕심 천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살도 못 하죠. 본인도 똑같고. 아, 이 세계엔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 오판할 수도 있어요. 보살은 아주 철저한 현실의 기반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지, 현실의 땅을 안 디디고 꿈을 꾸는 분들은요, 그냥 이상로만 얘기하는 거지, 현실에 뭐 이렇게 위안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죠. 희망을 갖게 해주면. 근데 막상 그분 말대로 해보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그더큰 절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주 그 자명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게 자명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나 그런 얘기 하시라고 하고, 저는 진짜 자명한 거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 실망하더라도 한번 실망하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지. 계속 잘못된 환상 속에서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매 순간 자기한테 절망하고. 매 순간 자기 있는 그대로 모습을 만나는데 왜그 절망을 하세요? 그렇구나 하고 껴안아야죠. 내가 이렇구나 하고. 내가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이렇지. 내가 내 욕심 너무 안 돌아봤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본인 욕심이 본인 중생이거든요. 본인 중생심도 관리 못 하시는 분이 타인의 중생심을 관리하겠다고 덤비는 거는, 그거는 정말 오만한 얘기죠. 타인의 중생심 여러분 관리 못 하세요, 실제로. 자기 것부터 먼저 연구해 보세요. 내 들끓고 있는 이 중생심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서 그래도 나쁜 짓안 하게 만들고 어떻게 좀 사는 보람이라도 있게 만들 것인가. 저는 아주 큰 목표도 있지만, 구체적인 저의 1차 목표는요, 제가 보살로서 만약에 서원을 한다면 이런 서원문을 쓰고 싶어요. 지금 이 지구에 나랑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중생들이 오늘 하루 사는 낙이 있기를, 사는 보람이 있기를, 그래서 뭔가 삶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찾고 가기를,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안 보내고 그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의미를 찾고 오늘 하루 살 맛이 있었다라고 느끼고 우리가 살기를, 그거 도우면 여러분 대보살이에요.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 그거는 지금 어떤 성인도 그렇게 못 해줬어요. 지금 지구에 다녀간 그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큰 이념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건 해주셨지만 진짜 이 지구의 중생들 모두가요, 오늘 하루 사는 낙이 있고 사는 맛이 있고 뭔가 의미를 찾고 이렇게 못 해줬다고요. 인류가 이거는 누가 해주길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이런 삶을 살도록 이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앞장서서 그러게 삽시다 하고 뭔가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그게 아주 저는 훌륭한 보살도라고 생각해요. 너무 큰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현실을 이해 못 하시면요, 사는 맛을 어떻게 느끼게 해주실래요?
고충. 지금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주실래요? 지금 사람들이 왜 죽겠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살짝만 돌리면 살맛 난다 하는 그걸 가르쳐 줄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해봐야 돼. 아무리 행복해도, 어제는 아무리 행복해도 오늘은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뭔가 몇 개가 꼬이면 딱 진짜 사라져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어제는 행복했는데 하면 더 비참하죠. 근데 그 마음을 살짝 돌리면 다시 살맛 나게 된다. 요거를 잘 알아가시는 게 보살도 아닙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생심을 돌리는 기술이고요. 이 중생심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셔야죠. 요게 인욕바라밀이죠. 나의 그 못된 부분을 인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인욕인자가 요거죠, 요거. 칼날인자에다 마음 심장에다 칼을 꽂고 있는 상태가 인욕이에요. 심장에다가요, 칼을 꽂아놓고 그걸 지금 참고 있는 상황이 인욕, 참을인자죠. 이게 수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요,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거. 이거는 내가 견뎌야만 하는 일일 때. 이게 인욕바라밀이란 건 누가 칼 찔렀는데 아무튼 뭐 꽂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 심장에 칼을 꽂고 견디는 그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맞는 거는. 진짜 이건 인정하기 싫은데, 진실이니까 인정하자. 내가 심장에 칼도 꽂는데, 요거 인정 못 하겠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흔쾌히 인정하시라.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하고 나면은 편해지십니다. 인정 못한 만큼 힘들고, 인정한 만큼 편해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는 그런 탐진치 덩어리야라고 인정하고 나면요, 이제 내가 탐진치 모습 보일 때마다, 아, 이런 식으로 탐진치가 작동하는구나, 관찰하는 거지. 놀라시지 않겠죠? 당연한 줄 알겠죠? 조건이 안 되고 기회가 없었지, 너도 잘할 수 있었구나, 이런 걸 계속 발견하시겠죠? 돈이 없으니까 나는 뭐 이렇게 물건 욕심 없어 그러지. 돈 지어주면 일단 또 막, 사고 계실걸요? 그래서, 아, 내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똑같이 있었군. 돈 없을 때는요, 또막 이렇게 물건 사고 뭐 집에 뭐 택배가 계속 배달 온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진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지만, 저도 이렇게 강사 조금 뛰고 돈 생기니까요, 집에 택배가 날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전에 방송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길래, 야, 지금 사치다. 저 참, 이제 가족들이 힘들겠다 했는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 돈이 없어서 내가. 돈이 없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욕이 잘 되는 거죠. 돈이 없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욕망이 일어나도, 야, 돈 없잖아 하면 인욕이 딱 됐는데, 돈이 생기고 나니까 살수 있잖아 라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사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랑 아무 차이가 없었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지. 그걸로 사람 인격의 질을 구분하고 있었으면 낭패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거 미리 계산해서 낭패가 될 계산 미리 단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계산 미리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나도 저럴 수 있는데 혹시 내가 저런 조건이면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역지사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요, 백만장자인 주인공이 막 비싼 그 장난감 총을 사서 막 애랑 놀고 있으니까, 이제 할머니죠, 어머니가 와서, 야, 너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어떻게 됐냐? 이러니까, 이런 비싼 장난감을 살수 있는 나이죠 하면서 이렇게 절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그 상황이구나 해서 더 당당하게 막 물건을 샀는데, 어렸을 때못 샀지만 지금은 살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탐진치를 기본적으로 내가 없앴다고 말할 수 있냐? 어렸을 때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얘랑 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 기본적인 인간의 탐진치,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인데 얘랑 싸울 필요가 있느냐. 어리석음을 좀 밝게 해주고, 그렇죠. 분노를 인욕으로 다스리고, 또 탐욕을 이런 선정으로 다스리고 해서 조금씩 관리해 가는 거지, 이걸 근본적으로 이걸 드러내야 수행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인간이라는 하나의 어떤 조건, 인간이라는 하나의 그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탐진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불교 이론보다 대승 이론을 좋아합니다. 탐진치가 악마니까 요거를 없애버리자 하는 이론
현실성 없는 얘기고, 저는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명상으로 계속 있으면 탐진치 영향 안 받고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실제로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이 사는 맛이 없어요. 뭐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이. 이렇게 살라고 인간이 온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인간은 더 엄청난 걸할수 있는 존재.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진선미 육바라밀을 가지고요. 이 우주를 바꿔놓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탐진치랑 싸우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탐진치를 거느려가지고 잘 경영해서요. 탐진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탐욕도 이해하고 중생 구하겠다는 것도 탐욕이에요. 똑같은 탐욕입니다. 예. 양심이 50% 이상이냐, 욕심이 50% 이상이냐 차이지 탐욕이에요. 기본적으로 욕망이라고요. 욕망의 감정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고에너지는. 원 그러면 더 고상하죠. 욕 그러면은 이게 저차원 같죠. 같은 에너지인데요.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예요. 즉, 보살은 탐진치를 쓰는 사람이에요. 중생이 안된게 화가 나지 않는 보살은 보살도 자격이 없어요. 할. 중생이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게 화가 나니까 중생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분노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정의로운 분노죠. 정의로운 욕망, 정의로운 분노를, 정의로운 욕망을 특히 원 이렇게 고급스럽게 불러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더 위주가 되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줄어든 거죠. 욕망의 부정적인 요소가 더 줄어든 거죠. 뭔가 집착하고 조급해하고 이런 게 줄어들어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요. 욕망이니 원이니 현상계의 얘기지 절대계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은 원도 카르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도 안 세워야 돼요. 깨끗이 이 우주를 떠나려면. 그래서 보살은 원을 세우는 게 우주 안 떠나겠다고 작심했기 때문에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배들이 잠안 자고 돈 욕심 세우는 것이 보살은 잠안 자고 중생 싹 구해놓기 전에 못 견딘다 하고 분노하고 매일 욕망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리석음도 갖다 쓰는 거예요. 어리석음 어떻게 쓰느냐? 이 자명한가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즉 찜찜한 것도 덤벼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고요. 찜찜한 것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자명한 게 늘어가는 거지, 찜찜함이 없어진다고,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찜찜함을, 자명함을 넓혀서 찜찜함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지, 찜찜함은 영원히 껴안고 사셔야 돼요. 남의 속사정도 모르시면 벌써 치예요. 지금 가족, 아들 마음도 모르겠다, 치예요. 치 껴안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껴안고 사는 중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더 낫게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보살도예요. 그래서 탐진치를 전제하지 않은 보살도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 없애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고 좋은 쪽으로 선용을 하는 거예요. 왜 치는 어디다 쓰느냐? 이 어리 모르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치가 있기 때문에 지혜라는 게 끝없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우리가 몰라야 살아요. 여러분이 살려면 적당히 몰라야 돼요. 자식 마음 너무 다 아시면 안 돼요.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 남의 마음 너무 다 알면 안 돼요. 그냥 적당히 모르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치를 허용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기 IS한테 잡혀 죽는 사람들 마음을 너무 느끼시면 지금 못 살아요. 적당히 모른 척하고 사시잖아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내 가족도 내가 살려야 돼. 현상계는 그런 것이에요. 현상계 속성을 모르고 현상계에서 보살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매일 부대끼고 싸우고 울고 짜고 하루에 한 편씩 드라마 찍는 데가 현상계인데 지금 그 안에서 육바라밀로 경영한다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게 없는 세계에 가서 편하게 지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게 아니고 오늘 또 내가 그 나한테 닥친 그런 많은 역경들을 선방했는가, 잘 이겨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한테 스스로 또이 만족도 하시고 자랑도 하시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한테라도 자랑 좀 하시고 오늘 잘한 것 같다. 그런 기분 느껴야 살아요. 이게 탐진치 같지만요, 여기 없으면 보살은 하루하루 못 견뎌요. 좀 중생이 되고 말아요. 이런 거가 이제 요게 리얼 실전 보살돈. 이런 얘기는 뭐 아무리 해드려도 제가 부족해요. 더 하고 더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한 분의 보살이 제대로 이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그 확, 뭐죠? 확관 그 이론을 세우기까지는요, 여기 많이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됩니다, 사실.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하고, 주변이 도와주고.
본인도 노력하고요. 이막 스승도 도와주고 도반도 도와주고 해서 보살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확고한 이제 견해를 갖춘. 현상계는 어떤 것이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 거고 나의 무기는 육바라밀이다. 요게요. 단단한 신념이 돼야 돼요. 이러면 일지보살 그럽니다. 이게 하도 단단해서 더 이제 아무리 이 사람이 타락을 다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타락을 하고 뭘 해도 요게 진리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존재를 일지보살 그래요. 일지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다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을 해도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은 타락했지만 육바라밀이 진리고 현상기는 그런 것이야. 요거는 이게 딱 머리에 불변색으로 박혀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경지. 그 정도. 타락 잘안 하시겠지만 혹시 한다고 해도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정도까지는 공부하셔야 여러분이 일지보살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일지보살만 많아지셔도 돼요. 우리나라에 뭐이 우주에 일지보살만 우글거려도 일지보살만 우글거려도 일주만 돼도 좋다고 했다가 또 일지는 하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뭐라도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남는 장사죠. 그래서 어떨 때 생각하면 일지가 또 일지 되셨으면 사는 마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날 기분이요. 일주만 되셔도 좋겠다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주만 돼도 본인 마음 컨트롤 하니까 너무 좋겠다 할 때도 있고 오늘 기분은 육바라밀이 답이란 것까지 딱 알면 정말 좋겠다. 많은 중생들이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의존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양심의 소리 정확히 듣고 이해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당당하게 가시는 거죠. 자기 길을.